맞습니다. 그렇죠. 모든 것이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죠. 우리 2020년도 시작한 날이 있었는데 이제 끝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시작한 날 각자 있죠. 생일이 있죠. 네, 우리의 인생도 끝나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끝은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 끝 너머에 있는 새로운 시작을 못 보는 사람에게는 끝은 절망이지만 끝 너머에 있는 새로운 시작을 보는 사람에게는 끝은 소망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하시기를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스가랴 14장 마지막 장은 드디어 우리의 왕 되시는 왕 중에 왕 되시는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그런 긴박한 사건들 그리고 이 재림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설립 완성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마치 요한계시록의 한 장면을 보는 그런 느낌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오늘 이 스가랴 14장이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 텐데 읽기 전에 잠깐 구분을 해보면은 네 단락으로 이미 우리 잘 우리 책에 이렇게 구분을 해주셨네요. 감사하게도 그대로 따라서 보면 되겠습니다. 구분된 대로 1절에서 6절까지는 심판, 특별히 예루살렘을 중심한 심판이 시작되고 7절에서 11절까지는 회복, 그리고 구원의 완성되어가는 모습, 12절에서 15절까지는 다시 이방인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을 배척하는 이방인을 중심으로 한 그 심판의 끔찍한 묘사들이 상세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 21절까지는 이제 결국 우리 메시아 되신 왕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건설, 완성, 그리고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경배하며 예배하며 모든 것들이, 모든 물건들, 모든 피조물들이 성결하고 거룩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한 장 속에서 정말 변화무쌍하게 이 대조적인 것들이 일어나는 아주 빠른 속도로 심판과 회복, 또 저주와 축복, 재앙과 번영, 또 끔찍한 모습과 또 찬란한 그런 아름다운 것들, 또 부정한 것들과 또 성결하고 거룩한 이런 아주 반대되는 그런 모습들이 빠른 속도로 지금 급박하게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단어들이 다 중요하겠지만 중심 단어 몇 단어를 소개해드리면은 먼저 여호와라는 우리 같이 읽으면서 이 중심 단어에 좀 체크를 하면서 읽으면 그래도 짧은 시간이지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먼저는 여호와라는 단어 이렇게 체크해 보시고요. 왕이라는 단어 많이는 안 나오지만 중심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왕, 왕으로 오시는 하나님. 그리고 날, 여호와의 날이 이르니라 이렇게 시작했는데 날 혹은 때, 나중에는 여호와의 날인데 나중 다음부터는 줄여서 그날, 그날, 그날에는, 그날에는, 이 날이 어떤 날인가, 이 날에 한번 또 관심을 갖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중심 단어는 예루살렘이라는 단어가 10번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중심 단어, 왕이라는 단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 날 혹은 때라는 단어, 그 다음에 예루살렘, 이런 단어를 표기하면서 우리도 이 장면에 함께 동참하는 의미로 빠른 속도로 그러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한번 전체를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여호와의 날이 이르니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서 나누이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서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니라.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왕 우시아 때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아멘.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끔찍하지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지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아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소치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그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삼으리라. 그 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1절에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 날이 온다. 어떤 날이겠습니까? 넓은 의미로는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날이죠. 그러나 여기서 구체적으로 그날, 이 그날은 최종적인 심판과 구원이 완성되는 날입니다. 우리 주기도문을 통해서 매일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나라가 임하옵시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우리 조금 이따 또 그 기도하실 텐데 우리가 오늘 이 모습은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런 모습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날이 반드시 오고야 말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말하는 그날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원하시는 그 뜻이 문자적으로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그날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날을 이루기 위해서 긴박한 심판도 있고 전쟁도 있고 또 싸움도 있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천하의 왕으로 우뚝 서고 인정되고 모든 피조물들이 그 앞에 경배하고 무릎 꿇고 모든 피조물들이 다 거룩하고 성결하게 되는 그 날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날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몇 가지 과정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예루살렘이 심판을 받고, 그리고 이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아닌 모든 다른 세력들이 대치를 이루어서 싸움을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먼저 왜 예루살렘 먼저 심판하나? 1절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역부로 예루살렘 아닌 다른 모든 이방 나라들을 연합군을 만들어서 예루살렘을 치게 만드는 장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싸움을 해도 말리고 방어해 줘야 되는데 오히려 싸움을 붙이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바로 예루살렘은 글자의 뜻은 샬롬의 곳입니다. 평화의 곳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이 있었던 곳이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승천하신 곳, 그래서 복음이 처음 출발한 곳이고 교회가 처음 세워진 곳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한 제사함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리니,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이렇게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시록에 가면은 이 온전한 모습을 이루는 것을 새 예루살렘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바로 이 예루살렘은 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교회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정화를 위해서, 교회의 순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끔찍해 보이는 엄청난 심판은 집안에서부터 시작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양과 염소를 구분하고 또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해내는 작업을 하실 텐데, 이런 양과 염소를 구별해내고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해내는 작업은 세상에서는 필요가 없는 작업입니다. 교회 안에서 필요한 작업들입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맛있는 거 좋은 거 있으면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먼저 주지요. 그러나 동시에 야단치고 책망하는 일도 자녀부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우리가 딱 집에 들어갔는데 내 아들이 친구들하고 같이 놀고 있는데 막 집이 엉망이 됐습니다. 막 도자기도 깨져 있고 액자도 다 내려와서 깨져 있고 장롱에 그냥 이불들은 다 막 쏟아져 있고 집안이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먼저 야단치시겠습니까? 아들을 먼저 야단칩니다. 만약에 그 아들이 내가 안 그랬어요, 제가 그랬어요 하면은 더 야단칩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나 야단은 치지만 내치지 않습니다. 너 빨리 들어가 닦고 숙제 이렇게 끌어안습니다. 그러나 친구는 야단은 치지 않지만 너는 네 집에 가라, 내쫓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순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보면은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된다. 이게 얼마나 아주 명쾌합니까?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된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정화시키고 또 순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심판이 하나님의 자녀들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친 그 이방인들을 완전히 내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또 그림에서 또 우리가 한 가지 볼 수 있는 장면은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아닌 모든 세력들이 다 연합을 합니다. 큰 총연합군을 결성해서 그 조그마한 예루살렘과 전쟁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도 잘 알다시피 이 세상에는,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끊임없이 크고 작은 다툼, 전쟁, 또 대려, 그리고 갈등이 있어 왔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국민학교 다닐 때 청군백군 막 갈라놓고 하루 종일 싸우면서 그거 보면서 즐거워했잖아요. 그죠? 청군 이겨라, 백군 이겨라.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그렇게 대결 구도가 끊임없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남자 대 여자, 성별 그런 갈등이 있을 수 있고, 또 우리나라는 뭐 한국 대 일본, 남북 대결, 동서 분쟁, 잘 사는 사와 못 사는 사람, 있는 자와 없는 자의 갈등, 흑인과 백인의 갈등, 민주주의와 독재주의의 갈등, 또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이런 갈등, 냉전시대, 이런 모든 크고 작은 갈등, 대립, 전쟁들이 있는데, 이런 갈등은 다 일시적이고 그리고 어떤 한 지역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궁극적으로, 이 우주적으로 결국 있을 갈등, 대립은 뭐냐? 그것은 바로 진리 대 비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진리 대 비진리. 똑같은 얘기인데 다른 표현을 하자면 생명 대 비생명, 하나님의 자녀 대 하나님의 안 자녀들, 더 우리 현실로 얘기하면 교회 대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대 세상. 진리 대 비진리의 구도가 궁극적으로 이 세계적인 규모의 대립관계를 형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싸움은 결국은 진리 대 비진리, 안 진리의 싸움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불교를 대립하기 위해서, 불교를 대결하기 위해서 불교 아닌 모든 세력들이 총연합을 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를 대결하기 위해서 기독교 아닌 이 세상의 모든 세력들이 총연합할 수는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그런 실례가 있는데, 우리 바리새인, 사두개인, 또 서기관, 제사장들, 유대 군중들, 그리고 로마 병정들, 이런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이 친한 사람이겠습니까? 안 친한 사람이겠습니까? 엄청 안 친한 사람입니다. 서로 라이벌입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서로 라이벌이고, 생각하는 거, 믿는 것도 다 다릅니다. 그리고 지배층, 피지배층, 갑과 을의 관계입니다. 서로 대립하고 서로 으르렁거리는 관계인데, 이런 지금 제가 소개한 이 집단들이 완전히 일치가 돼가지고 연합군을 결성해서 똘똘 뭉친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한 번 있었어요.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였습니다. 진리를 대적할 때 이런 모든 비진리들이 똘똘 뭉쳐서 연합군을 이룬 것을 역사에서 우리는 직접 봤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오기 직전에 내 이름 때문에 너희가 모든 민족으로부터 미움을 받으리라. 미움 받을 때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상처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왕 중의 왕으로 재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몇 가지를 보면은 4절에 보면은 감람산에 그 발이 우뚝 설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발이 안 계시죠. 발. 근데 발이 있다고 그러고 구체적인 감람산, 예루살렘에 있는 감람산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역사적이고 실제적이고 아주 구체적이라는 것입니다.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을 어디, 예수님이 승천을 어디에서 하셨습니까? 감람산에서 하셨습니다. 감람산에서 하셨는데, 예수님이 승천할 때 제자들이 막 쳐다보면서 벙 쪄 있으니까 천사가 하는 얘기가,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들이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앞에서 올려오신 이 예수는 올려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왕 중의 왕이 재림하실 때 그 모습 보면은 6절에 보면은 6절에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도 떠날 것이요. 여호와께서 하시는 한 날이 있으니니 어둠도 밤도 낮도 없을 것이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마지막 징조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이 모든 환난 후에 그 날에는 하늘의 태양이나 달이나 별들도 빛을 잃고 별들이 하늘에서 막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다 떨어지고 그리고 나서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올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영원한 빛이시고 그리고 특별한 유일한 빛이시기 때문에 이 빛을 바라는 태양이라든지 달이라든지 별들이 다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양 밑에서 등잔불이 필요합니까? 태양과 등잔불의 그 차이보다도 예수님의 그 빛과 태양의 차이는 더 큰 차이입니다. 그 예수님, 빛이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빛을 바라는 형광등, 전등, 태양, 뭐 달, 별 다 자기 기능이 더 이상 쓸모가 없기 때문에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천하의 왕이 되신다.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시오. 우리 예수님의 초림도 왕으로 오신 거 잘 알지요. 그런데 낙이 타고 오셨기 때문에 얼마나 멸시받고 그 왕께서 막 못 알아보고 그 당시에 주변에 왕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 왕이 오셨다 그러니까 헤롯이 내가 왕인데 하고 열받아서 막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왕으로 오신 그분이 십자가에 지실 때 제명이 뭔지 뭐였습니까? 제명이 왕이라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리게 하시고 그 후에 제명을 썼는데 유대인의 왕하고 조롱했습니다. 아 왕이시여 평안할지어다. 그러니까 또 이 유대 군중들이 아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시오. 이 얼마나 조롱을 합니까? 그런데 이 두 번째 정말 왕으로 올 때는 모든 천하 피조물들이 한 사람도 한 피조물도 여기에 의의를 제기할 피조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왕 앞에 전부 무릎을 꿇고 다 경배하고 왕 중의 왕으로.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보면은 킹 오브 킹스, 왕들 중의 왕이다. 이 다시 오시는 왕 앞에서 이 예수님의 왕권을 그 누구도 감히 의의를 제기할 피조물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입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왕 되심을 주 되심을 선언하고 시인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느니라. 아멘. 반드시 이날이 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것들이 거룩해지고 모든 것들이 성결해지고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거룩한 거, 안 거룩한 거, 깨끗한 거, 안 깨끗한 거 구분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잘 구분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은 모든 것들이 다 성결해지고 모든 것들이 다 깨끗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적용하고 배워야 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제가 몇 가지 함께 나누고 싶은 내용은 우리 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날이 이르니 그날에는 내 재물이 약탈되어. 그렇습니다. 좀 서운한 얘기지만 그날에는 우리가 쌓은 모든 눈에 보이는 축적된 것은 다 없어집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뭔가를 쌓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재물을 쌓고 싶고 경력을 쌓고 싶고 학벌을 쌓고 싶고 명예를 쌓고 싶고 뭔가를 쌓고 싶은 본능이 있습니다. 바벨탑처럼. 그러나 눈에 보이는 모든 축적된 것은 그날이 되면은 다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염두에 두고 미리미리 훈련하는 경건의 연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결국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한 것만 영원히 축적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언제입니까?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그날입니다. 그날, 이 날이 우리 인생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우리 장애물 경기 그런 거 보시죠. 그런 모든 경주자들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최종 결승점입니다. 장애물은 다 넘어가고 어떤 때는 이 쳐가지고 막 장애물이 엎어지고 넘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거기에서 중단하지 않고 결승점이 그들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도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장애물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리 이 달려가는 인생의 최종 목표가 아니라 최종 목표가 언제라고요? 바로 그날. 그날만 생각하면 막 흥분이 돼야 됩니다. 감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어려운 핍박과 환난, 그 혹독한 역경 속에서도 그날을 보고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속에 이 영은 춤을 출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고백하기를 내가 푯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심을 부른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내가 달려가노라. 우리 인생의 목표는 바로 그날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표를 그날로 적용할 때 구체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아까 얘기했죠. 예수님 오실 때 모든 피조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선언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 그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다른 대안 없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과 주되심과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만나는 모든 것을 성결하게 하는, 거룩하게 하는 작업입니다. 이제 그날이 올 텐데 우리 연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소극적으로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거룩하지 않은 것을 피하는 것, 부정한 것을 접촉하지 않는 것, 이것은 성결을 지키는 소극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나 적극적인 방법은 뭐냐? 내가 만나는 모든 것을 한번 거룩하고 성결하게 만들어 보겠다.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 주되심을 선포함으로써 내가 만나는, 내가 접촉하는 모든 피조물들을 성결하게, 거룩하게 만들어내는 작업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분명한 목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 주되심을 마음껏 유감없이 선포하고 고백하고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결케 거룩하게 만들어내는 하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쁨, 감사, 열매, 표적, 기적이 일어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여기에 바쳐진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속에 담겨있는 기도와 감사의 제목들이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